오늘은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겠지만 아쉽게도 날씨가 흐려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행사들이 도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름에 가린 보름달을 향해 솟은 6m 높이의 달집에서 불길이 타오릅니다. 저녁 땅거미가 내릴 즘 불붙은 달집이 환한 빛과 열기를 내뿜고 사람들은 달집을 보며 애군을 쫓아버리고 풍요와 안녕을 빕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고요. 하는 일뭐다잘 되고 애기 이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고, 그리고 여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달집 태우기에 앞서 시민들은 20톤가량의 생솔 가지마다 소원지를 빼곡히 달았습니다. 소원을 담은 연을 하늘로 날리며 정월대보름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달집 주위에선 투호와 윷놀이, 풍물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데리고 와서 전통 체험도 할수 있고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여기 지불놀이랑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아요. 시민들은 보름달 대신 불꽃놀이를 보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아쉽게도 1년 중 가장 밝다는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웠지만 시민들은 신천과 금호강 눈치, 달성보 등 도심 곳곳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소원을 빌고 세시풍속을 즐겼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